아래 설명란에 타임 태그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내용 빠르고 편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1년 7월부터 바뀌는 실손의료보험비 총정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이슈와 변동되는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 무엇이 문제일까요? 계약자 입장,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는데도 보험비가 갱신할 때마다 상승돼요. 점점 오르는 실손보험비가 부담스러워요. 가입을 원하는 고객 입장,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심사가 매년 까다로워져요. 보험사 입장,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지급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적자 누적으로 인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심사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보험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나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정한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 금액은 인상됩니다. 비급여는 사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인 할증됩니다. 급여 및 비급여로 분리하여 비급여 보장 영역 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용률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서 할인이나 할증이 됩니다. 일부 과잉 의료자의 할증 금액은 대다수 국민에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단, 의료 취약계층은 충분한 치료를 위해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보장 내용 변경 주기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질환이 신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 환경 변화에도 신속하게 보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보장 내용이 변경되어도 기존 가입자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 할증 제도는 새로운 실손보험 제도가 나온 이후 신규 계약자만 적용됩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큰 폭의 할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실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는 향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위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된다면 보험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화되고 가입자들의 형평성 제고와 선택권 확대, 건강보장 지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할인할증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손해율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실손의료보험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